사진을 전공하다가 그중에서 패션을 선택했다기보다도 어떤 미디어 아트로서 사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더 접근 방법이 붓 대신에 카메라를 들었다 라는 식의 접근이어서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매체를 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만 전공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가 뭐 화가인데 작업실을 같이 썼어요. 예. 그래서 전 제가 사진과 다니고 그제 암실이 있을 때저 누나는 그 밖에서 이제 뭐 판화하고 페인팅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자연스럽게 뭐 유화 뭐 아크릴 물감 그리는 것들에서 페인팅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 때 부전공으로 서양화로 전공해서 부전공 했고요.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 갔을 때도 전공이 스튜디오 아트였는데 그 스튜디오 아트라는 게 페인팅 조소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뭐 비디오 사진 뭐 이런 게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내에서 할수 있는 아트를 다 모아놓은 과예요. 전공 자체가. 제가 사진을 갖고 들어간 수업 시간에 얘는 와서 퍼포먼스를 해요. 똑같은 그 선생님 앞에서. 얘는 뭐 자기 페인팅을 갖고 오고 그때 이제 비디오를 갖고 작업한 친구들을 만났죠. 이제 대학원 첫 번째 학기에. 그래서 뭐그 전에도 이제 뭐 집에 비디오 카메라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놀고 막 이랬었는데 거의 뭐 홈비디오 수준이었고. 예, 이거 재밌겠네. 그래서 비디오를 가지고 아트를 하는 거가 뭐 그냥 1차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 백남주 선생님의 그런 것들만 접했었는데 NIU의 피터 캠퍼스라는 교수님 계셨는데 이제 교수님 작업하고 이제 좀 찾아보고 알게 되면서 사실 NIU 갈 때는 피터 캠퍼스 교수님이 있는지 몰라서 예, 그러다가 영상을 시작했죠. 예, 그때가 이제 2002년, 3년, 4년 이때니까. 그러고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계속 작업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비디오 작업 계속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사진 포트폴리오 돌려가지고 이제 커머셜한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 한국 돌아와서 패션 사진 하면서도 그 미국에서 작업하던 친구들하고 계속 연관돼가지고 뭐 멕시코 W 호텔에도 전시하고 뭐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W 호텔에서도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하고, 그, 김포공항에, 입국장 내려오다 보면 양쪽에 비디오 월이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5년은 제작품이었어요. 매체가 뭐 사진이 됐건, 그게 비디오가 됐건, 뭐 사실 VR을 라이브로 뭐 해서 했던 것을 몇년 전에 했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 뭐 3D 프린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예, 그걸 트랜지션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예, 작업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반대예요. 모델은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히고, 영상도 찍히고, 뭐, 요즘 뭐 방송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쁜 모델들은 저희보다 촬영이 더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몇 년을 했다. 뭐, 사실 그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도 촬영을 몇 건씩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경험 어떻게 보면 나이를 떠나서 저희보다 경험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런 친구들하고 되게 또, 그런 키로 똘똘 뭉친 그런 아티스트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그것부터가 예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영상만 찍는 경우도 있고 사진이 같은 그 촬영장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서 찍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 굳이 내가 사진가인데 내 촬영장에 다른 사진가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거가 그냥 소리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 워크플로우가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이 되고 사실 저도 그냥 요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정말 로우 버젯 프로덕션에서는 이거를 비용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희 팀원이 많고, 그리고 좀 경험 있는 저희 동료들이 많아서, 그렇게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라고 딱히 별 걱정 안 해요. 예. 이 사람은 뭐 로케이션을 간다거나,
그때는 뭐, 좀 준비를 하죠. 그냥 영상으로만 찍어서 그 소스를 영상으로도 쓰고 스틸로도 내려서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거가 그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면에 대한 니즈가 너무 금방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크게 프린트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예전에 뭐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는 그런 큰 자리들이 요새는 다 전광판으로 대치되지 거기에 그 그냥 사진을 붙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클라이언트가 폭이 되게 작아요. 뭐 저희한테 일을 주시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다양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처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려면 저희가 기획부터 하는 일들은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완전 전문 기획자 들어가고 스타일리스트도 제일 뭐 그 경험 많으시고 예. 유능하신 분이 오시고 그 사이에 저희가 끼어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광고 촬영하던 것들의 워크플로우는 사실 이제 그런 식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촬영하는 그런 스튜디오의 개념이 아니라 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뭐 작년에 엄청 노력을 했으니까 올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는 그 거의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영상 촬영할 때는 기획 단계부터 같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 영상이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을 어떻게 찍을지, 스틸을 찍을지, 스틸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근데 물론 영상이 이제 메인인 경우인데 이제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죠. 영상이 메인인 비중이. 예. 그 이외에 바이럴 영상이라든지 뭐, 예. 기타 뭐, 라이트 필름이라고도 하고, 뭐, 패션 필름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다양히 많아지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하죠. 그게 어떤 광고 대행사들이 많이 없어져요. 네. 광고 대행사만 없어지고, 사실 이제 대행을 안 하니까, 광고 대행이 없어졌잖아요. 지면에다 안 실으니까 대행이 없어졌고, 그럼 이제 제작사들인데, 예전에 대행사들은 제작 비용을 그 버짓에 넣지 않거든요, 거의. 이제 대행피고, 뭐 전체 비용에서 일부 남기는 정도인데, 네, 이제 새로 생기는 것, 그런, 대행을 하는, 기획하고 대행하는, 이제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소규모예요. 디렉터 한 분이, 이렇게 프리랜서식으로, 부티그처럼 운영한다든지, 저희는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가 많은데, 네, 스튜디오에서 이용까지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네. 근데 저는, 많이 관여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촬영하고 이런 걸 가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일을 돌리는데 예전에 어떤 그런 도제 시스템의 그런 어시스턴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PD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작 실장이 있고 이제 포스트 팀이 있어요. 이제 스틸 포스트 팀이 있고 영상 편집 팀이 있고 예 그다음에 관리 팀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좀 권한도 많이 주고 예 그리고 결과물도 훨씬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뭐, 거창하게 뭐, 어떤 그런 뭐, 패션을 다루는 어떤 뭐, 언어다라기보다도 이제 임프로바이징 하는, 예, 그런 거에 좀 단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던 게 단련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배우에게 이러이런 멘트를 시키려고 쫙 이만큼 준비해 갔는데, 그냥 배우가, 아, 저 이거 안 할래?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희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거가 이만큼이면, 디지털에서 모바일로 바뀐 건 이만큼인 것 같거든요. 사운드를 끄고 그 매체를, 미디어를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SNS를 휴대폰으로 보거나 이런다면, 예, 그러면서 이제 다 자막으로 다 나와야 되고, 되게 직관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이거 좋아서나 이거 다시 보기로 저장해둬야지, 이런 광고는 사실,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거 시안으로 좋겠다라고 저장하지, 이거 누가 따로 저장을 하겠어요. 연예인, 뭐, 팬심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면. 이런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거에,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대형, 뭐 오래된 전통 있는 매체들이 권력이었다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뭐 패션쇼장에서 제일 앞줄에 누가 앉느냐가 지금 권력이 누가 가장 많이 이 권력 어떤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뭐 여전히 뭐 미국 보고의 아나운서가 제일 앞에 앉죠.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누가 앉는 걸 보면 진짜 뭐 패션 블로거들 옆에 앉아요. 예. 어떤 장비가 어떻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뭐 금세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리니까. 예. 뭐 예전에 뭐 코닥에서 뭐 필름 5년에 없어질 거다. 다 디지털 바뀐다. 라고 했을 때그 5년이 지나고 나서 몇년 사이 정말 훅 없어졌어요.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기술적 예측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고상형 그런 SNS들이 또 되게 여러 개 많이 생겨나요.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그 사진했던 클라이언트가 영상 클라이언트로 와요. 예. 일회 비중이 한뭐 60, 영상이 60, 뭐 스틸이 40 정도 된다면은 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뭐한 90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많이 남는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은 그렇게 또 많이 안 나와요. 예, 인건비가 높아지고 제 내부에서 많이 하니까 뭐 부담되죠. 그래서 부담이 저는 그냥 이게 사실 그 계속 이그 학교 다니고 뭐 배우고 이랬던 환경이 이게 장비가 좋았어요, 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미 스튜디오에서 실습을 시작해가지고 학교 없는 필드에서 쓰는 장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갖고 작업을 했으니까 또 그랬고, NIU 다닐 때는 NIU는 학교에는 그런데 이제 ICP라고 해서 이제 인터내셔널 센터 포토그래피에 시설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러고 와서 이제 보금자리를 차려서 이 작업실을 만들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 되는 것들은 좋은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A조를 썼죠.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A조를 쓰기 시작했죠.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면서 이제 색분해 해가지고 필름 만들어서 찍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디지털 사진 넘어올 때는 막 인쇄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제 그때 막 인쇄소 쫓아가가지고 막 보고 이랬는데 너무 아날로그적이더라고요. 약간 거의 인쇄 그 기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오케이 하면 그냥 그게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뭐좀 빼주세요. 이러면, 뭐, 이거 빼면은 이쪽 판에 있는 광고가 빨개져서 안 돼. 뭐, 해서 광고 기준으로 보통 맞춘다고. 그래서, 뭐, 같은 이 판에 뭐랑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 화보에 이제 퀄리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쇄소 찾아가가지고, 거기 이제 기장한테 여기 프로파일을 뭐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했더니,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 알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주시는 거 가지고 맞춰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니터 프로파일에서 셋업 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 나갈 때는 이 프로파일로, 프로프 셋업 본 다음에 이제 맞춰서 나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도비 RGB를 기본으로 이제 봤던 색 공간에서 P3로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잘 몰라요. P3를.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뭐 계속 뭐 가리키고 그러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P3, 그러니까 저희는 지면 하는 모니터까지 그냥 다 P3 바꾸라고 그랬어요. 예. 어차피 그냥 이 데이터 그대로 디지털 팀에서 그 디지털로 보내니까 이제 그 어도비 RGB 영역에서 하지 말고 P3를 세팅해갖고 그거 기준으로 작업하자고 해서 다 바꿨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그거 전에는, 휴대폰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도, 그게 갤럭시에서 그거를 P3를 지원하는 모델이 나와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OS가,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버전 이후부터 이제 P3를 지원한 거 바뀌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iOS에서 보면은 잘 나오는데, 여기서 안드로이드 보면 좀 빨갛게 나오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신형 버전에서는 줄어들었죠. 예, 이제 그런 거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지금 CG279X인가? 그거 하고 뭐그 전에 쓰던 것들하고 뭐 저희는 뭐한 10대 넘는 것 같은데. 예, 그 칼리브레이션을 계속 해요. 칼리브레이션 계속 하고 촬영 전에는 한번더 체크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 세팅 해놓으면, 예. 그래서, 그, 사장님 입장에서, 예, 직원들이 혹시 까먹고 안 하더라도,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거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새롭게 도전 매일매일 하고 있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예. 예. 쥐어 짜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미디어 아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엄이 바뀌면, 이제 그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그 담론을 먼저 빨리 제 걸로 만들어서, 또 그걸 작업도 만들고, 예. 그래야 돼서,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예. 좋은 붓이 나왔어, 좋은 벼루가 나왔어, 이거는 정말 장인한테 가서 사면 되는 건데, 이게 또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3D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2D 영상하고, 거기서, 이제, 2.5D라고 해가지고, 에펙에서 3D가 아닌 걸 가지고 3D처럼 보이게 하는 걸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D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